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 김기철 선생입니다. 자, 이제 6평 한 2주 정도 남으니까 제가 이제 현장에서 또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 선생님, 저 어법 버릴까요? 저 진짜 많이 받는 질문인데요. 버리긴 왜 버립니까? 제목 그대로입니다. 빈칸 문제 하나 더 맞히는 것보다요. 어법 문제 푸는 게더 쉽거든요. 제가 이거를 막연하게 이제 선생 기준으로, 아, 원래 선생님들은 어법을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쉽다고 얘기하는데 이제 학생들 기준으로, 선생님 저 어법 한 문제 3점짜리인데 저거 포기하는 게더 낫지 않습니까? 아니요. 정말로 빈칸 한 문제 더 맞춰내는 것보다 얘가 훨씬 쉬워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이제 추천하는 공부 사항이 D-, 자, 6평 기준으로 D- 이제 한 일주일 남았다? 2주 남았다? 어법 공부하세요. 한 6시간 정도만 투자하면 이거 확률적으로 거의 안 틀리거든요. 제가 그 이유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뭐냐면 이거예요. 저희 연구팀이 10년 동안 나왔던 6구 수능의 어법 문제 패턴을 다 분석을 했거든요. 자,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요. 첫째, 동사 대 준동사. 그러니까 동사를 구해야 되느냐, 뭐 투부정사냐, ing냐, 뭐 능동수동 다 들어가지만 동사 개수를 구하는 문제가 총 153회 중에 52회, 이게 34% 정도 됩니다. 뭐냐면 어법 문제는 여러분들이 막연하게 어려운 게 아니고요, 밑줄 친거 있죠. 1, 2, 3, 4, 5번의 출제 의도를 알기만 한다면 틀리진 않을 거 아니에요. 자, 뭐냐? 동사 개수를 구하라는 게세번 중에 한번 꼴이에요. 두 번째, 그 다음으로 많이 나온 게, 여러분들 관계사라는 말 들어본 적 있죠? 이거 공식 외우는데 3분도 안 걸려요. 그 다음에 이제 체화만 하면 되거든요. 뭐 후냐, 후미냐, 위치냐, 와시냐, 대시냐 이런 거예요. 관계사라고 하는 건데 얘가 35번, 22% 나왔습니다. 무슨 말이냐? 이거만 공부해도요, 50%가 넘어요. 아, 근데 오해하지 마. 내가 지금 찍으란 얘기가 아니라, 한번 데이터를 이제 보여드리는 겁니다. 3번, 수의 일치라고 알잖아요. 뭐요? 주어, 동사 찾아라. 주어가 time이면 동사는 is다. 여러분이 아는 겁니다. 이거 모르는 게 아니고 아는 내용이에요. 이게 32번, 20%입니다. 그 다음, 형용사냐, 부사냐, 둘 중에 하나를 고르시오 문제예요. 그러니까, 형용사의 밑줄이 있거나 부사의 밑줄이 있는 문제는 둘 중에 뭐가 맞는 건지 물어보는 거거든요. 요게 18회에 11%. 그다음에 여러분들 병렬 구조라고 들어봤죠? and, but, or. 야, and 다음에 ing면 and 앞에도 ing가 있어야 돼요. and 다음에 to 동사 원형이면 앞에도 to 동사 원형이 있어야 되거든요. 얘가 5.8. 무슨 말이냐? 요 다섯 개만 알아도요, 이거 수업하는데, 여러분 공부하는데 1시간도 안 걸립니다, 각각이. 아, 나 같으면요, 한 5시간, 6시간 투자해갖고 그냥 다 맞춰내는 게더 편할 것 같아요. 오히려 빈칸 문제는 아무리 공부해도 내가 풀때 새로운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적용하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어법은 국어하고 다릅니다. 나오는 유형이 이게 95%예요. 그럼 오해하지 마세요. 그럼 선생님, 올해 수능에 5%의 확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제가 찍을까요? 아니요. 제가 기타라고 썼지만 이게 다 여러분이 아는 거예요. 비교급 다음에 중학교 문법이에요. 비교급 다음에 댄이 나와요, 에즈가 나와요? 비교급은 댄이죠. 그럼 에즈 용법이라고 나왔죠. 에즈 다음엔 댄 나와요, 에즈 나와요? 에즈 나오죠. 이게 바로 그 기타입니다. 선생님, 여러분들 가주어 진주라고 들어봤죠? 이 디즈로 시작하면 투, 뭐댄 나온다. 이게 그 기타 7번이, 이거 다 중학교 문법이에요. 그래서 이게 오히려 기타면은 되게 독특하고 어려운 거 아닌가요? 그게 아니라 중학교 1학년, 2학년 때 나온 것도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기타라고 뺀 겁니다. 그럼 사실 뭐예요? 다섯 가지 패턴만 공부하면 돼요. 10년 동안에 나왔던 6구 수능 문제 있잖아요. 그거를 1, 2, 3, 4, 5번을 각각 하나의 문제라고 쳐볼게요. 그러면 153문제예요. 아, 무슨 말이냐? 153문장이에요, 문장이. 153개를 제가 실전에서 이제 학생들한테 현장에서 이거 한번 해봤더니 한 4시간? 3시간 만에 끝납니다. 그 다음에 6평 전에 다시 한번 또 복습하는 거예요. 아, 이런 밑줄은 이걸 물어보는 거구나.
나 같으면요, 한 4시간, 5시간 투자하고서 맞춰내겠습니다. 수능 볼 때까지 계속 찜찜한 그 마음으로, 아, 나 어법 나올 때마다 그냥 느낌으로 풀었는데, 계속, 물론 맞을 때도 있겠지만, 틀렸을 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찜찜한 기분을 갖지 말고요. 요게 6평이나 9평이나 수능 직전에, 3점 확보하기 되게 좋은 유형이 영어 전체 유형 중에 유일한 게 어법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법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아, 유형별로 공부해라. 자, 그럼 학생들 중에, 그럼 어떻게 공부합니까? 학생마다 케이스가 좀 다르니까 Q&A에 올라와서 그냥 질문을 해보세요. 그럼 저희 연구팀이 대답을 할 겁니다. 요것만 제가 팁을 드릴게요. 10년 동안 나왔던 6구 수능에 있는 어법 문제를 다 풀었어요. 그거 다 풀어봤자 한 4시간 걸리거든요. 복습해봤자 2시간밖에 안 걸립니다. 6시간 정도 투자하면요, 확률적으로 어법은 안 틀립니다. 왜? 어법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나온 게 정해져 있어요. 그놈이 그놈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말하는 요소가 1등급을 목표로 공부한 학생들만을 위해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70점 초반 이상의 학생, 그러니까 3등급 이상이라면 어법 문제는 포기할 게 아니고요. 3점 확보할 문제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6평 전에 이제 서서히 이제 6평이 다가오죠. 이제 2주 전쯤 됐는데, 어법 정리하시고, 문법 문제 풀어보신 다음에, 꼭 6평에선, 자, 안정적인 3점 확보하고, 아, 그렇다고 또 빈칸을 보라는 게 아니죠. 빈칸도 풀수 있을 만큼 푸시기 바랍니다. 자, 6평 대박 냅시다. 감사합니다.